소비 패턴이 온라인으로 변화하면서 위기에 봉착한 대형마트가 대대적인 변신에 나섭니다. 물건을 사러 가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러 가는 곳으로 변화하는 건데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직접 현장에 나와 대형마트의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리뉴얼을 마친 이마트 연수점. 수산물 코너에서 고객이 원하는 참치 부위를 직접 잘라줍니다. 스마트팜에선 직접 재배하는 채소를 골라 구매할 수 있고 즉석식품 코너에선 로봇이 치킨을 튀겨줍니다. 연수점은 이마트가 선보인 몰타입의 미래형 대형마트 표본 매장. 유명 맛집을 비롯한 시급 매장만 25곳에 달하고 트램폴린 파크와 야구장 테마 광장 등이 들어섰습니다. 이처럼 직영 판매 공간은 절반으로 줄이고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늘리는 전략에 오히려 직영 매장의 매출은 15%가량 늘었습니다. 대형마트가 놀러 왔다가 장도 보고 가는 곳으로 변신한 것은 온라인에 밀리면서 설 자리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정용진 부회장의 이 같은 전략이 통하며 리뉴얼 후 매출은 18%, 고객 수는 23% 늘었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서부터 우리는 물건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고객들의 시간을 점유하는 회사라고 제가 쭉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고객들의 시간을 한번 제대로 점유해보자. 이마트는 다양한 변신을 통해 고객들이 매장을 찾아야 할 이유를 제시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코로나 이후 소비 트렌드는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합리적인 쇼핑입니다. 이번에 선보인 연수점 타입은 7월에 킨텍스점을 비롯해서 향후 5년간 20개 점포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델리TV 문다입니다.